식도하고 심장하고는 아주 앞뒤로 근처에 있습니다. 따라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경우에는 꼭 협심증처럼 심장 질환으로 오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도 심장내과 가서 검사를 다 마치시고 이상이 없고 식도염이 의심돼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이제 흉통, 가슴이 아파지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역류성 식도염의 마지막 증상입니다. 네 번째는요. 부쩍 심해진 충치와 입냄새. 좀 의외인데요. 실제로 그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미세하게 올라오면은 그것이 이제 입냄새, 구취를 유발할 수 있고요. 또한 강한 산은 이 치아의 보호막을 다 훼손시킵니다. 따라서 밤 사이에 역류가 계속 이어지면은 충치 같은 또 잇몸 질환 같은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도 혹시 역류성 식도염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어떤 분들이 잘 걸리는지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. 역류성 식도염 이런 사람 노린다. 첫 번째, 맵고 뜨거운 음식 즐기는 당신. 아하, 이거 위험하네요. 우리 그러니까요. 남자들 특히 여자분들도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니까요. 사실 이 매운 음식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. 캡사이신 자체는 뭐 위점막을 보호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래요. 되게 매운 음식은 짜잖아요. 근데 짠맛을 잘못 느끼니까 그것 때문에 위가 나빠질 수가 있고요. 우리가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은 뭐 이천장이라든지 구강 내가 이제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식도도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이 관략근 기능을 떨어뜨려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두 번째입니다. 역류성 식도염. 짜잔. 피자와 치킨, 야식 즐기는 당신. 야, 요거 기름에 튀긴 거 요거 좀 위험한가 봐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은 이제 위에 오래 머물면서 부담을 줄뿐 아니라 이 복압을 증가시켜서 역류를 조장할 수 있고 특히 이 기름진 음식 자체가 위 사이에 그런 관략근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역류 현상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도 한번 볼 텐데요. 짜잔. 먹고 나서 바로 눕는 당신. 어릴 때는 소된다고 못 느꼈는데 어른들은 말을 안 들어요. 보통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. 먹고 바로 들어두면 이 해부학적으로도 역류되기 쉬운 위치가 되잖아요. 그래서 보통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나서 두세 시간 이내에 안 주무시는 게 좋고 만약 꼭 자야 된다면 베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높이면서 상부를 높이란 그렇죠. 말씀이신가요? 좋습니다. 다음인데요. 짜잔. 꽉 끼는 옷을 즐겨 입는 당신. 요즘 이렇게 가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여자분들도 어머님도 많이 따라하시거든요. 아무래도 너무 끼는 옷은 혈액순환에 방해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위를 압박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부터 쭉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입니다. 비만, 특히 뱃살 찐 당신. 여보, 어떻게 큰일 났다. 보통 비만한 분들은 역류 현상 많이 경험하세요. 일단은 이 내장 지방, 복부 지방이 직접적으로 위를 누르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굉장히 꽉찬 느낌이다. 그래서 위가 줄었나 이렇게 하는데 위가 준게 아니라 이 지방이 위를 눌러서 그렇습니다. 그러다 눌렸어.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역류 현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유발될 수 있습니다. 근데 거꾸로 살을 빼면서 또 가장 먼저 빨리 좋아지는 증상이기도 하니까 체중 감량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네. 저도 치킨 먹고 바로 눕는 건 가끔 이제 즐겨서 하긴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.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? 저도 학교 다닐 때뭐 젊었을 적에는 그냥 먹자마자 누워서 잤어요.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세월이 야속하네요. 그렇죠. 근데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를 하다가 이게 좀 나중에는 음식물을 못 삼키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염증이 오래되면은 그 우리가 그 협착이 옵니다. 흉터죠, 일종의. 그래서 식도 내강이 이렇게 좁아집니다. 딱딱해지고 그래서 음식이 잘안 내려가고요. 그리고 염증이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식도 점막이 장 점막으로 여기 보시면 저게 식도 궤양이 되겠습니다. 오, 이렇게 상처 많이 내. 식도가 파였죠. 이렇게 땅 파인 것처럼 파이고 점막들이 다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식도 궤양이 오래되면은 저 식도가 좁아지는 협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졌는데. 그 음식 내려가는 길이 좁아졌죠. 저런 경우에는 부드러운 물은 들어가지만 미움은 들어가지만 밥은 걸리게 됩니다. 굉장히 힘들어지죠.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악화되면은 발의 식도라고 그래가지고 식도 점막이 장 점막, 장껍질처럼 변하는 게 이제 발의 식도입니다.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식도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의 식도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발의 식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식도